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요영이의 출발 새 아침. 네, 4월 24일 금요일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볼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 만나겠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1.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는데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소비, 수출마저 줄어든 게 원인입니다. 민간 소비가 심상치 않은데요. 승용차, 의류, 뭐 재화, 뭐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모두 줄었습니다. 6.4%나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됐는데 IMF 위기를 겪었던 1998년 1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민간 소비는 국내 총 생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수출도 반도체는 늘었지만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 줄면서 2.0% 줄었습니다. 수입은 그보다 2배가량 줄어서 4% 넘게 수입이 감소했는데 뭐 상대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경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6.8%, 전분기 대비 -9.8%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충격은 중국보다는 좀 덜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2분기부터 본격화된 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 전망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1분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2분기 더 안 좋은 성적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민간 소비가 걱정이었다면 2분기부터는 수출이 걱정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난 3월 이후 세계 각국으로 이제 확산이 본격화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선방했던 반도체마저 4월 들어서는 꺾이고 있는데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27%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변수는 역시 코로나19인데요. 앞서 이주일 총재는 2분기 중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올해 1%대 성장은 어렵지만 플러스 성장은 그나마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2분기뿐 아니라 하반기도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IMF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예상을 했는데 이 변수가 이제 코로나라는 건데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겨울철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우려했습니다. 이제 현실화된다면 올해뿐 아니라 내년 우리 경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특히 빚을 내서 사들이는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또 걱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빚 투가 과연 대박이냐 쪽박이냐 저는 빚내서 투자해서 이득 본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위험하죠, 사실은. 지난달 이 코스피가 2주 만에 30% 넘게 빠지자 싼 값에 저가 매수를 하는 개인들이 대거 시장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이른바 동학개미 군단이 무려 8조 원대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국내 증시에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8조 5천억 원대입니다. 신용융자라는 건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빌린 돈입니다. 만에 하나 투자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임의대로 주식시장에서 처분을 해버립니다. 특히 이 증시 대규 자금으로 통하는 투자자 예탁금은 45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데요. 이렇게 지금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자칫 이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출금을 회수해 간다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요. 국제유가 역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도 뭐 사실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는데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5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시행이 됐는데 시행 33년 만에 수급자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증으로 인해서 오는 2025년에는 수급자가 7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해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3만 원입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수급자는 월평균 92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3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월평균 128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364만 원, 개인 최고 연금액은 212만 원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연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보험료를 일정 연령 이후에 받는 노령연금, 배우자 사망 이후에 받는 유족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얻어서 받게 되는 장애연금이 있는데 지난해 이제 국민연금 이 500만 명에게 총 한 21조 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아직은 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2200만 명으로. 하지만 30년 후 2050년에는 수급자가 가입자를 추월합니다. 그리고 2054년에는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연금 개혁안은 국회에서 2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연금이 지금 정착된 지가 상당히 됐는데 아직도 이 재정 안정성이 좀 문제라는 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 오전 8시에 기상청에서 요청한 재난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3일 오후 5시 우리나라 전 지역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 금지 및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그리고 불씨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당부입니다. 산불이 난 거를 알게 됐을 경우에는요,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구기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좀 전에 산불 관련 재난 방송 했고요. 자, 이제는 오거돈 부산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이 돌연 시장직 사퇴 선언을 했는데 사퇴 이유는 바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기 때문이었죠. 피해 여성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비서의 업무상 호출로 집무실에 불려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서경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 시장이 성추행 가해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부산시민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이 사실은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부산여성계에서는 더 큰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참으로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N번방,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또 다른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접하고 보니까 우리 사회는 2018년 안희정 사건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에 허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동안 광장에서 일상에서 성폭력을 고발하고 뿌리 뽑기 외쳤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정치권이 한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분노감이 생기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에게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피해자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범죄 사실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오 시장은 사퇴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고 오 시장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쇄신과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온 이 성추행 의혹이 전부가 아닙니다. 2018년부터 사실은 미투 의혹을 겪었고요. 성추행 파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또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뭐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침 초기부터 그 회식 자리에 여성 노동자들을 양옆에 앉히는 등의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었고요. 지난 7월에는 여성 주간 행사에서 뭐 자기 자신은 집에서 큰 소리 못 친다, 역차별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발언 등 지자체 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언행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던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공약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부산 여성단체 연합에서는 오거돈 전 시장이 성범죄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같이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쇄신과 재발 방지 대응이 필요할까요? 예, 성폭력 대응 체계하고 성평등 추진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뤄두었던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를 당장 설치하고 상설적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성평등 담당관 신설, 또 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등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또한 시행해야 되겠고요.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차단하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부산 여성단체 연합에서는 권력형 성범죄다 이렇게 명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뭘까요? 예, 이렇게 남성 전친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요. 이미 수차례 고발되어 왔습니다. 이런 고발에는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이런 권력형 성범죄는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문에서 보듯이요. 피해자는 업무 시간에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에 간 것뿐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또 한 여성 노동자의 삶이 업무상 위력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명백한 성범죄이자 또 조직 내에서 정치권 내에서 공관 권위주의 문화, 남성 중심 문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종류의 권력형 성범죄가 바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리고 괴롭힘, 선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특히 여자 문제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사적 문제로 치부해버린 언론 보도 등이 어제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신상 정보에 대한 관심이나 가십성 보도, 정치적 계산,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피해자에게 주목하게 하는 보도를 지향해야 하고요.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보도로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부산 여성단체 연합에서는 이제 공직사회에 아주 강력한 성평등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명문을 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네. 이러한 강력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제도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밑받침이 돼야 될까요? 예, 이번 사건으로 이 공직사회 내에서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너무나 견고하고 부산시 자체 내도 굉장히 성평등하지 못한 문화가 전반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성평등하게 개선을 하고 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오랫동안 질서와 체계로 굳어진 권력관계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뭐 이런 거는 채용과 업무 배치, 승진 뭐 이런 성차별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직자 성과 지표에 성인지 감수성 역량 등을 반영하는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석 대표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좀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성인지 네. 감수성 교육이 사실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형식적이고 또는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설적으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안희정 전 지사의 그런 미투 사건 촉발 이후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고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이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수가 높아졌다 이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표면적인 어떤 점수 이런 것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그 조직 문화에 어떻게 이것들이 정착이 되느냐에 하는 문제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런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아직도 굉장히 요원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예, 부산은 또 특히 좀 더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성평등한 부산을 만들어달라 이런 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대표님께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부산 경남 지역은 그 이윤택 미투 사건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미투 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간 여성계는 부산시에 종합적인 성평등 기구를 마련하고 이런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제2도시의 수장이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성폭력들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데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요. 성평등이라는 것은 더 이상 미뤄도 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력형 성폭력 근절,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성평등에 대해서 관념적인 그런 인식 수준은 좀 높아졌지만 아직도 밑바탕에는 실질적인 성평등 인식이 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경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오늘 27일 월요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동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뭐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개인적인 활동을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당히 공분을 낳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전화 연결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인이 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이렇게 썼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에 기소가 된 상황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예훼손을 당한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그 이후 상황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이 아시는 이 고 조비오 신부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조비오 신부님은 그 신자들에게 또 그분을 아는 분들에게는 그 빈자를 위한 성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네. 이를테면 우리 사회 가난하고 소외받는 분들 또 그래서 또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그들을 도운 분이었고요. 그리고 80년 5월 당시에는 그 시민수습위원으로 18일부터 27일 그 광주 현장에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빈자를 위한 성자였다. 시민수습위원으로서 당시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분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27일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에 쭉 이 상황을 지켜보신 그 한 당사자로서 심경이 어떠세요? 재판이 너무 깁니다. 지금. 그렇죠. 오래되고 있죠. 예, 이 단순하게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인데요. 이 명예훼손죄를 무려 2년 가까이 1심 판결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대로 그 재판부가 판단을 빨리 내려서 했어야 될 일이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은 하여튼 전두환 이름만 나오다 사실 많이 분노를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광주 시민들은 물론이고 이 5.18 관련 희생자들 피해자들은 그 트라우마가 상당한데 지난 2년 동안 불쑥불쑥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그런 고통을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이 너무 길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첫 공판부터 뭐 본인의 치매라는 등 뭐 독감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거부하고 이러면서 자꾸 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도 또 공판에는 불출석하고 골프, 호화, 오천, 회동 이런 데는 갔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한편으로 가슴이 너무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보시면서 솔직히 어떤 심정들일까요? 제가 뭐 뻔한 질문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예, 참 제가 볼 때는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도대체 인간으로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쭉 그 진행자께서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재판을 기피하면서 이후도 건강상의 이후 치매 등을 들어서 불출석하면서 그 자행하고 있는 그 네. 부분을 보면은 참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들었어요. 사실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 첫 공판 때 자진 출두했을 때 광주 시민들이 느꼈던 감정과 요즘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광주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뭐 본인은 오히려 핍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불성설이죠. 사실 광주 시민들은 그 재판에 출석할 전두환 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광주 시민들에게 정말 사죄한다라고 한 한마디를 네.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광주 시민들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민주적으로도 그렇고 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 사죄를 받아들일 이 마음의 자세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지켜보고 찾아갔었는데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 우리 전두환 씨의 행태 더 많은 분노를 자아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 현장에서 그야말로 그 분통 또 여러 가지 뭐 2겹 3겹으로 이미 중복돼 있는 중첩돼 있는 그런 지난 시절 어떤 그 고통이랄까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제 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점도 이상하더라고요. 그 광주에서 지금 재판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재판장이 갑자기 선거 나간다 그러면서 변경되는 그런 해프닝 있지 않았습니까? 공판 절차 갱신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거죠. 사자 명예훼손죄 이거 재판부가 속도를 내서 이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도 함께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 피고인 측 전두환 측에서 그 불필요한 증인들을 계속 신청하고 있어요. 네. 이미 지난 88년 국회 청문회에 나왔.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얼토당토 않게 그 헬기 기총 사격을 현장에 가서 검증해야 직접 된다. 예 하자 뭐 이런 제안 뭐 그 요청이랄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이 그래서 지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좀 신속하게 이 상황
에 맞게 증인 그 신청하는 부분도 좀 일정한 그 물론 이제 법적 그 절차를 그 방법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요. 네. 예, 절차를 지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사실은 그 재판장이 충분히 소송 지휘권이라고 하는 거를 발동해서 행사하면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듣기로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좀 그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재판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그동안 재판이 좀 잘못 진행되었다거나 아니면 공정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있어요? 지나친 증인 출석 요구 그리고 재판을 계속 그 뒤로 미루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그 피고인 측의 과정이 지난 과정에서 좀 있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네. 발언들 계속하거나 아니면 그 저 부인을 통해서 또 이상한 그 내용을 네. 언론에도 알리기도 하거나 해가지고 계속 이 재판을 미뤄왔던 정황도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뭐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섰고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그 사정을 아마 잘 아시는 그 재판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런 기도 네. 함께 가져봅니다. 사실 뭐 재판부뿐만 아니라 검찰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이켜 보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 막말이 끊이지 않았던 20대 국회 그리고 얼마 전 총선 바로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막말 때문에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드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뭐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뭐 광주는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막말까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막말, 이 전두환 씨 재판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고 봤고요. 그렇죠. 그 막말을 생산해냈던 5.18 왜곡 폄훼를 앞장서서 주장했던 김한원 씨의 경우는 예, 이제 경제적 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응징을 네. 징벌을 받았지요. 두 차례 걸쳐서 받았고 그래서 좀 잦아들고 있는 양상인데 그러나 이제 그 말하자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치러진 또 총선이거든요. 이 총선은 우리가 너무 다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 민의전당인 예,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그런 망언. 5.18에 대한 왜곡, 폄훼, 늘어났던 사람들 다 국민들 심판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흐름은 저는 단순한 그 어떤 총선 결과로만 그 저는 보지는 않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더 나은 민주적 어떤 그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단호하게 그 판결을 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네. 그 광주시에서 그리고 또 5.18 민주화운동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단죄하겠다 이런 특별법 통과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죠? 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전두환, 노태우 등 그 5.18 학살자들을 재판에 세웠던 법인데요. 그 법을 개정해서 5.18 왜곡, 폄훼, 비방, 또 허위, 날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이하 또 7년 이하의 그 벌을 그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정안인데요. 현재 아직 국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20대 국회에서 이철 의원 등 166명의 의원이 지금 공동 발의해놓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에 뭐 저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법조항을 좀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제정되면 개정 과정을 거쳐서 제정이 되면 이 5.18에 대한 폄훼 왜곡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방이 될 것이다. 차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런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저지른 일에 대한 그것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으로 예, 우리가 그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건 너무 소극적이고 네. 또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수하게 많은 또 그 동일한 행태들이 또 벌어져 왔기 때문에 네. 예, 사전 예방, 사전 차단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그 오늘 27일 재판을 앞두고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을 법원 앞에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예, 이제 한 그 예술가가 철창 안에 결박한 전두환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광화문에 쭉 그 전시를 해왔죠. 그걸 이제 이 광주로 옮겨서 재판하는 그 법원 앞에 이제 놓는 건데요. 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재판이 열릴 그 현장 부근에는 또 시민들 관심이 많아서 많이 오실 텐데 여전히 광주 시민들은 분노한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국민적 혹은 사회적 혹은 정당한 법적 과정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그런 또 한 일견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이 이 정도다. 전두환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에 해당되므로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뭐 남녀노소 불문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스티커라고 그런가요? 그런 것을 또 붙이기도 하고 국민적 또 심판을 뭐 문화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뭐 그런 퍼포먼스도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근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날을 휴일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을 기대하시고 지금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며칠 전 광주시의회에서는 이제 임시 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이제 그 통과가 됐고요. 네. 이건 시장께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이것 의미는 이제 올해가 이제 5.18 40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5월 18일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이제 잊혀져 갈 수도 있는데, 5월 18일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치 정신을 후세대가 계속 계승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담은 것으로서 이제 5월 18일을 임시 공휴일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합 홀 김대우의 연애 동그란 땡.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잠하던 학폭 논란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연예계 쪽에 학폭 논란이 사실은 끊이지 않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스타셰프의 연인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김유진 PD 그리고 또 모델 출신 배우 강승연 씨 학교폭력 논란이 지금 일주일 정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무슨 내용이죠? 저는 이제 이 연예계 학폭과 관련된 폭로가 이어질 때마다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요? 돌이켜보는데요. 아, 본인도 학폭을 좀 했습니까? 아니요. 피해만 입었더라고요. 아, 피해만,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유명하신 분들, 그 다음에 네. 얼굴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이제 그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익명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당했던 피해 사례에 대해서 폭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폭로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기억들이 선명하게, 그 다음에 또 자기 인생에 각인되다시피 이제 기억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이제 대부분들 보면 이제 그 이 가해자로 지목되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이 흐릿하거나 아니면 기억이 없거나 부인하고 싶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이 김유진 PD 같은 경우에는 또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조연출을 맡기도 그렇죠.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원일 셰프와 오는 8월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됐었는데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김유진 PD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공개가 된 내용인데 시점은 이제 그 2008년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라는 이 피해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국은 이 대목에요. 그 폭로자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해자를 TV에서 볼 거라고 상상을 못 했다.
그러니까 김유진 PD가 화면 속에서 등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 폭로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때 그 피해자가 이런 말도 했죠. 사실은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었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되던 상황이었는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활짝 웃으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그때 기억이 되살아났다. 네,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그 학폭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잊혀진 기억 조금 이제 사그러드는 합니다만 이제 얼굴이 나오는 순간 이제 그때 기억들이 훅 이제 그 발현이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거에 대해서 익명 게시판 혹은 이제 실명을 통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사과를 했어요. 이원일 셰프하고 인정한 거예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에게 폭행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부분인 그리고 또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을 이간질했습니다. 이 밖에도 친구들의 상처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했고 직접 찾아뵙고 사자를 구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김유진 PD의 이 입장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원현 셰프도 방송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프로그램에서 지금 하차를 결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원현 셰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홍석천 씨와 함께 그 홈쇼핑에서 그 판매도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홈쇼핑 역시 출연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현재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피해자들도 놀랐겠지만은 우리 일반 팬이나 시청자 입장에서도 깜짝 놀라는 게 사실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분들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해맑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동료 또래 혹은 뭐 선후배 이런 학생들에게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거가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학폭의 가해자가 된다기보다는 또 일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학폭 피해자들이 분명히 그렇죠. 또 존재해요. 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신분에 관한 문제로서 직업에 관한 문제로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얼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분들에게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많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김유진 PD 같은 경우 이렇게 사건이 정리가 되어졌는데 배우 이제 그 모델 출신이면서 배우인 강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진행형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는데 이 역시 이제 이 김유진 PD가 집단 폭행에 가담했다 이 내용을 쓴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똑같은 곳에 이제 오른 내용인데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학교도 등장하고 뭐 학기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누구누구 그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적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 여러 가지 이 정보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한 사람 이 배우 강승현 씨로 그 지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사를 통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럴 줄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인 중 한 명을 증거 추가했고 나머지는 법대로 진행을 하겠다. 굉장히 강경한 그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메시지도 첨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뭐 이 폭행을 당한 지도까지 이제 첨부를 하면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이 강승현 쪽에서는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도 이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뭐 한 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네.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연예인 여자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다 이제 한 명씩 만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 만나면서 그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사과하고 그러면서 복원시키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아. 바쁜 이제 그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인데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가수 활동하면서 과거에 본인이 가해자로서 잘못했던 부분을 사죄하고 피해자들을 찾아서 미안하다고 네. 하고 네.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노력을 해서 네.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연예 관련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일반 학교를 나왔을 때는 좀 교우 관계들이 단절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알았던 친구들을 과외 만나려 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상처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 친구 모임에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을 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반성할 부분 그다음에 사과해야 될 부분은 지나치지 말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해 대해서 피해자의 심정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전에도 비슷한 연예인 학폭 논란이 있었지 않나요? 이전 사례랑 그렇죠. 어떻게 뭐 됐나요? 시스타 효린이라든가 아니면 잔나비라든가. 잔나비. 네.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활동을 중단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인성에 관한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때를 놓치면 사과도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예계에 나오면 혹시나 자신이 어떤 일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또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MBC 구해줘 홈즈 출연자가 좀 문제가 되어서 통편집되는 일도 있었고요. 네. 여기도 이제 일반인 출연자인데 얼굴이 알려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게 이제 예비 부부의 전셋집 찾기 구해줘 홈즈 편에서 이제 다뤄진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륜으로 맺어진 커플이다 이런 것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을 작성한 이제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면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 자신이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불륜 관계였다. 한데 이 커플이 바로 이제 방송에 출연했다라고 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해줘 홈즈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을 거치겠다라는 입장을 그 전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제작진은 그 이 모든 장면들을 삭제한 채 이제 방송을 내보낸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구해줘 홈즈 같은 경우는 통편집을 했는데 또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불거졌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간다라고 네. 했다가 시청률 저조하고 결과적으로는 좀 폭망한 상황도 있었고 막 그렇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갈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일반인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이제 이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 그렇죠. 거거든요. 사실 이제 구해줘 홈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착기 이 프로그램인데 이 출연자들에 대한 과거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제작진이 그 게을렀다기보다는 이 출연자 일반인 부분 일반인이 조금은 이제 이러한 그 위험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가수 정준일 씨하고 배우 정은채 씨 관계가 또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네, 여기 또 이제 불륜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정준일 씨의 전 부인 A 씨가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미혼 행세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맺었었다. 자신과 이제 결혼을 한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게 폭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뭐 남자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안 했거나 뭐 이 불륜 관계를 맺은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은채 씨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이 정은채의 측근과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사귄 건 맞다. 한데 정은채도 이제 정준일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정은채 역시 피해자다. 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소식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재판에 넘겨줬던 뮤지컬 배우 강은희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었어요. 그 뮤지컬 배우 강은희 씨가.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상반된 남녀 진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CCTV 관련 부분이 이 강은일 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1심에서는 유죄 법정 구속이 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났었고 또 이제 이렇게 갈등 관계가 벌어지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뭐 녹음을 했다, 화를 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또 이제 그 몇몇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도 한 개그맨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약물을 이용해서 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와 관련된 약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그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개그맨도 있는데 이렇게 이 뭐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추행 혐의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강은열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활동에 있어서 조금 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런 의혹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연예인들은 뭐 나중에 무죄가 되더라도 실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그렇죠. 데미지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국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아무리 뭐 법률적으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몸가짐이나 아니면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는데 어떤 그 희한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이제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네. 이제 이와 관련돼서도 자신이 무죄라고 정말 생각된다면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그 쉽게 뭐 합의를 통해서 빠져나가기보다는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증명받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 만드는 제작진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뭐 기획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해야 될 게 정말 너무 많네요. 뭐 방송계도 지뢰밭이고 인생도 지뢰밭이지 않을까. 지뢰밭의 연속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에서 여자 중에서 했더니 계속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6635 쓰시는 분께서요. 재난지원금 가지고 정치권이 국민들의 상대로 밀당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7507 쓰시는 분께서는요. 불금 화이팅입니다. 월요일 날에는 긴급재난금 전 국민 지급 결정 이런 소식을 기대하면서 화이팅하겠습니다. 라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노영의 출발세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YTN 라디오 좀 봄 개편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워진 YTN 라디오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고요. 노영의 출발 새 아침에도 새로운 식구들 누가 하나가 찾아올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